별첨 3 레이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6가지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버전 1이기 때문에 현재는 다양한 형태 더 많은 시스템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초기 버전으로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 로비 화면이 있고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모험, 일곱 번째부터 14번까지는 대전, 15번째부터 26번째까지는 장비, 다음 업적, 상점, 옵션, 채팅, 수련, 각성, 선택권, 랭킹, 이렇게 상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인 로비 화면입니다. 네. 상단 메뉴. 첫 번째 상단 메뉴가 있고, 두 번째 캐릭터 정보, 세 번째 왼쪽 상단 메뉴의 유물과 메뉴, 성장 업적, 가이드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소식 안내창, 업적, 메뉴 아이콘, 대전, 모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첫 번째 왕궁. 왕궁에는 시즌 1, 2, 3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속에는 이렇게 게임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왕궁 컨텐츠 분할 다운로드. 분할 다운로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경우는 바퀴 취소 버튼을 통해서 중단할 수도 있고요. 네. 환경 설정에서 관리를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일 도전, 네. 요일 탐험, 월화수목금 토일. 요일 탐험에 사면 완료했을 때 크리스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테라 사원, 네.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네 번째 차원의 균열, 차원의 균열을 통해서 다양한 획득, 상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균열의 위치는 여기에 있고요. 화면 선택 화면입니다. 그리고 난이도와 준비 화면, 진행 화면입니다. 제한 시간도 있고요. 스킬, 또 전투 불능이 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에 대한 건 토벌권, 룬, 유물 획득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연속 전투 방법 다섯 번째 여기 있습니다. 탐험, 탐험 지역 및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 난이도별 레벨들은 아래 본 화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면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탐험 준비 화면입니다. UI가 잘 깔끔히 잘 되어 있습니다. 게임 화면입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다양한 UI와 UX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보스 등장했을 때 네, 이렇게 별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길드가 있습니다. 길드 창설, 만들기와 가입, 탈퇴 부분들이 있고 버프가 있습니다. 관리창도 있고요. 길드 관리, 길드 창일 때만 할 수 있고 위임받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길드 원, 접속순 뭐 이런 식으로 길드 원에 대한 활동체가 나와 있습니다. 초대 편지도 할 수 있고요. 출석 부분에 체크를 해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창고가 있어서 길드 창고에 각가지 보상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도 할 수 있고, 길드 스톤, 네. 하급, 중급, 상급 등 그 길드를 레벨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코인 상점에 별도의 상점이 있어서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길드 대전에서 보상, 이를 대전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 준비 화면이고요. 참여 보상으로 각각의 헤븐스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 팀 구성과 저장하였고 대전 진행 화면입니다. 길드 세력전, 세력전 진행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세력전 시스템으로 다양하게 보상 체계와 시스템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네, 세력전 매칭, 세력전 시작, 그리고 각가지 점령한 거점수와 빠른 입장 등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거점 포기, 세력전 현황 등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거점 이동, 길드 채팅, 세력전 결과, 참여 설정, 선전 포고. 네, 이제 열 번째는 레이드입니다. 네, 레이드 선택 화면, 랭킹 있습니다. 준비 화면이 있고요. 구성 화면, 진행 화면, 실시간 레이드에 실시간 레이드 전택 화면, 이거 만들기, 방 만들기 화면도 있고요. 네, 부활하기, 관전하기 등 나와 있습니다. 실시간 레이드 입장권 구매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레이드의 부위 파괴, 네, 하도 너무나 이제 부위가 세니까, 보스가 세니까 실시간 레이드 부위를 파괴해서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각각 부위별로 공격하고 네, 진행합니다. 결투장, 랭킹과 리그, 준비 화면이 있고요. 진행 화면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승리했을 때 보상도 있고요. 난투장이 있습니다. 난투장의 장비, 조건, 별 랭킹, 선택 화면 구성되어 있고요. 친선 경기도 있고, 승점 전 난투장 진행 화면, 그리고 전투 불능 상태, 결과 나와 있습니다. 자, 15번째는 장비 관리 시스템입니다. 장비 구성 저장 화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장비 보호하기, 해제하기, 장비 16번에는 장비 레벨에는 이렇게 장비를 레벨하려면 장비를 등록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장비를 선택하고 확인을 버튼을 눌러서 성장시키고, 17번째 장비 성장과 초월 카드가 있습니다. 장비 코드 성장 카드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초월할 수 있고, 18번 장비 승급은 장비 승급 등록을 통해서 또 진행할 수 있고, 초월도 선택을 통해서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합성, 두 가지 장비를 합성해서 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장비 제작 부분에는 이제 제작 강화 분해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장 안에서 제작할 때 화면 제작 구성 화면입니다. 옵션 선택도 할 수 있고요. 22번 장비 강화에는 아래와 같이 대장장이가 강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분해, 이렇게 선택 필요 없는 것들을 선택해서 분해할 수도 있는데 골드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강화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장비 옵션 변경, 옵션을 변경해서 속성을 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룬 관리, 캐릭터 레벨이 45, 50 달성 시 룬이 슬롯 활성화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각가지 룬을 각각 선택함으로써 또 그 레벨을 파워라고 하죠. 파워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용사, 광전사 해서 회복의 룬, 철벽의 룬까지 되어 있고, 각가지에 대한 능력치가 되어 있고요. 저장 화면입니다. 레벨 업도 가능하고, 각각의 레벨업 선택하는 화면이고요. 했을 때 레벨업에 대한 골드를
선택해서 더 상승을 시킬 수 있습니다. 눈까지 눈길이 또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 그거에 관련된 화면입니다. 자, 이제 몬스터 도감인데요. 몬스터들에 대한 각각의 어떤 능력이 있는 곳인지, 그래서 몬스터를 잡으면 어떤 능력치가 획득될 수 있는지 나와 있는 시스템입니다. 업적과 임무 28번째인데요. 업적은 기간 업적, 일반 업적, 이벤트 업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반 업적, 임무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29번째 유물에 대한 유물 획득 경로입니다. 수상한, 단단한, 빛나는 유물들, 평범한, 특별한, 찬란한 룬 유물 등 되어 있고요. 각각의 세세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28일 정의 패키지 상품들이 화면 UI에 나와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보상 등이 나와 있습니다. 31번째 성장 패키지 구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패키지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하시면 되고요. 추천 상품은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강력하게 추천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키지 상품은 특별 패키지 상품, 부자 되세요, 대박 패키지, 한정 상품 패키지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점 패키지 상품으로는 각각 초급, 중급, 고급 등 팝업 1, 2, 3에 나와 있고요. 네. 코스튬, 네, 34번째. 코스튬에는 다양한 원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코스튬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스튬을 선택해서 보이거나 숨기거나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벌권. 토벌권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36번째 게임 그래픽과 텍스처 품질을 설정해서 선택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게임 그래픽이 낮거나 텍스처 품질이 낮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 최고로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사양에 따라서 맞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 37 계정 연도. 그래서 레이븐에서는 네이버,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페이스북 계정 모두 연결할 수 있는 형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용자 유저의 유입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8 페이스북 친구 관리. 페이스북 초대를 통해서 그 페이스북의 친구들에게 레이블을 소개하고 초대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친구 맺기가 있고요. 편지 쓰기가 있고, 네, 39번째 채팅 시스템이 왼쪽에 탭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드원이나 이렇게 쪽에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40번 수련. 수련을 통해서 능력치를 또 획득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있고요. 41번 행동력. 행동력은 이제 각각 캐릭터가 탐험 요일, 탐험 시 이제 소모되는 행동력을 제어 형태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고 그렇습니다. 42번 각성. 각성 시스템이 1차 버전이 아닌 2차 버전에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시스템도 레벨 40부터 발동하게끔 해놨습니다. 네, 레벨업과 효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43번 각성 캐릭터. 네, 휴먼 각성 캐릭터 나이트메어 있고요. 이카루스 캐릭터 있고요. 크루세이더 있고요. 아크틱 디펜더입니다. 엘프는
각성했을 때 데스사이드, 또 아수라, 템페스트, 디스트로이어 네, 되어 있고요. 반고는 베르세르크, 워울드, 제노사이더, 타이탄. 그리고 릴리스는 살로맨더, 세라핌, 실피드, 미스틱 등 이렇게 각성으로 또 시스템을 또 넣었습니다. 44 각성 전환. 메인 로비 화면 하단부에 각성 전환 버튼이 있어서 쉽게 각성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각 화면입니다. 각성 전환 성공됐을 때 화면이고요. 이거는 제 카페에 올려져 있는 자료입니다. 45 선택권, 장비 옵션, 헤븐스톤 강화석 이용 안내에 대한 선택권이 들어가 있는데요. 각각의 옵션 선택 이용 가이드 해서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헤븐스톤 선택권 이용 가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강화석 선택 이용 가이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46 주간 랭킹입니다. 결투장 레이드, 길드 대전 보상 안내 등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총 46 랭킹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시스템을